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눈이 호강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다남다육 채널을 본다고 해서 매번 구매하기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맞아요, 눈 호강하는 날입니다. 지금 보는 에보니 금이여, 빨리 글자야, 비껴라, 너 좀. 아따, 멋있다. 잠시만요, 제가. 모주. 잠시만요. 어머, 또 잠깐만. 어떻게 들어? 짜자잔, 짠. 아, 다 좋다. 참, 이 정도. 에보니 금. 모주예요, 모주. 모주 급은 아니에요. 모주입니다. 자, 짠짠짠짠짠짠. 구경했으니까 돈은 이런 거죠. 우리가 명품 가방 코너에 가도 그냥 아이 쇼핑만 해도 돈이 얼만지는 보고 오잖아요. 그런 게 우리도 일단 사이즈 한번 보고. 아유, 목이다. 자, 사이즈는 약 10, 거의 약20 정도 됩니다. 모주 급이 아니고 모주입니다. 에보니 금이고 모주 약 20cm 정도 되고, 제가 금을 볼 때는 항상 그래요. 돈에 금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싸다 비싸다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짠짠짠짠짠. 어휴, 100만 원. 에이, 구매하셔요? 아이, 하지 마. 구경만 하시란께. 나 사고 싶어요? 아이, 그럼 사고 싶지, 나도. 자, 햇살 바라맨 다육이 제가 왔습니다.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해 있는 햇살 바라맨 다육이 매장에 사장님, 대표님, 여자 사장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두 분이 다 15년 구력이면 합하면 30년.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에보니 금. 100만 원. 그러면 이제 눈여겨 다 하셨죠?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사이즈가 아까 제가 이렇게 볼때약 20cm는 너끈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100만 원. 근데 아니, 진짜? 진짜? 이렇게. 얘는 백금이잖아요. 에보니 백금. 얘는 골드금. 색깔이, 아, 표시 안 나요? 에이, 나네. 자, 에보니 백금과 골드금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천지 차이. 자, 백금도 100만 원. 예, 맞아요. 혹시 얘는 모주급이 맞죠? 나는 에보니 모주급의 그 아주 좋은 백금을 구매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 아이를 선택하시면 얘는 백금 100만 원. 그리고 나는 아니야, 모주로 쓸 거야. 전시. 내가, 아유, 에보니 금 있다고. 어깨에다 힘 빵빵하게 큰 사이즈. 그러면 가격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똑같이 지금 놓은 상태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말하는 골드금. 지금 이 상품, 이 아이도 굉장히 녹과 금의 분포가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나 얘는 백금이어서 가격이,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격 차이는 똑같이 100만 원. 그러면 얘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주는 구경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혹시 살수 있는 금액 정도의 아이를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자, 어머, 세상에, 야는 얼마로 써 있대요? 60만 원. 그러면 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얘는 백금이어서 1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주여서 100만 원이 맞습니다. 내가 모주급을 보고 구경했고,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사이즈는 포트는 같아요. 15cm 포트. 같으나 두 아이는 60만 원. 그러면 뭘 차이냐? 금이 발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에서 봅니다. 드론샷 같지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자, 위에서 갔습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짠짠짠짠짠.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보니 금은, 예, 요 정도 사이즈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지금 백금에 100만, 그러니까 에보니 금이 1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1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100만 원급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가장 그게 궁금해요. 사장님, 내가 60만 원짜리 샀는데,
그러면 1년 정도면 100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잘 자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모주가 있어야지. 모주 없이 어떻게 팔아? 모주 구경하고 산다 그 말이죠. 내가 얘만 딸랑 사면 맞아요.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거요. 아유, 다남 오늘 좀 무리했다. 그쵸? 아유, 에보니 금이 100만 원이고 에보니. 내가 살수 있는,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가, 다른 채널? 이거 구경하고 가세요.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키핑장에 혹시 와보신 분들은 이 엘마르스 금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엘마르스 금이 많단 게. 많아요, 많아요. 자, 엘마르스 금이 많습니다. 자, 이 아이도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마르스 금이 100만 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일주일 전이죠. 지난 영상에서 엘마르스 금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구독자님들이 아니 완판 안 했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구독자님이 정말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다시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엘마르스 금을 지난번에 사신 분들이요? 아이, 환불 안 돼. 그 말이 안 되지. 샀으면 끝났지. 그분들 덕분에 오늘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짠짠짠짠짠짠짠짠. 어머, 진짜? 짝대기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사이즈를 한 번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사이즈는 약이 정도. 15에서 17cm 정도 됩니다. 100만 원. 그러나 내가 살수 있는 사이즈는 약 지금 보는 9.5 포트에서 다 넘쳐나죠? 넘쳐나죠? 자, 속을 한번 보시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머, 세상에 엘마르스라고 써 있고 금이 확연히 백금의 자태를 뿜뿜 꿔 있습니다. 자, 가격은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이 사장님이 아유 세상에 이봐 어유 세상에 짱짱짱짱짱 20만 원 짝대기하고 15만 원아 괜찮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지난번보다 금이 나쁜가? 에이 그러게 없게요 그러게 없게요 짠짠짠짠짠짠짠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볼때 지금은 맞아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물을 빵빵히 보톡스를 딱 때려놓고 그래서 이제 출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한 4주 정도에서 6주만 지나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금 발현이 좋은 엘마르스 금이랍니다. 포트는 9.5 포트이고 엘마르스 금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이 덕분에 우리는 예, 이 가격대에 가능합니다. 자, 하나만 더 봐요. 색깔이 안 들기는 금도 색들다니까 이렇게. 오, 진짜?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엘마르스 금 가격은 15만 원. 아, 20만 원 짝대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에보니 금과 엘마르스 금, 엘마르스는 마리아 계열이죠. 마리아 계열의 엘마르스 금은 가격 15만 원. 아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한 번만 더 보면 이 아이 예, 이 정도까지는 1년 반 정도 1년 조금 더 키워야 이 정도까지 된다. 근데 사실 실제로 제가 키워보니까 이 정도의 아이를 저도 드렸는데 분을 갈고 1년쯤 지나니까 훅 자라더라고요. 자라고 싶어도 지금 현재는 분이 작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분만 조금 크게 이런 이 정도로 키워주면 처음에는 분이 터무니없이 커 보이나 금방 후딱 큽니다 후딱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은 거한 아이 엘마르스 금 20만 원 짝대기 15만 원 그다음에 에보니 금 모주와 예 그다음에 모주 될수 있는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하늘 햇살 바람 앤 다육 매장입니다.